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삼위 하나님과 원네스를 원네스 될 때 능력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잘 나와 있지만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 세상 이기는 길이요, 미래를 아는 길이요, 과거를 살리고 현재를 살리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하는 일들은 마치 소경이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면은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의 학생들은 세상 공부도 잘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가 됩니다. 만물을 지금도 움직이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움직이는데 내 인생이 어렵고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 그래서 이제 많은 종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라서 일어나는 종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논리로 추측해서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또 사단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희석시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삶의 이유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5장 19절부터는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고 이런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왜 일을 하냐에 대해서 시비가 붙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일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이런 본론을 목적과 본론을 놓친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는 서론 인생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의도를 모르고 열심히 살아가면은 서론 인생이에요. 서론 인생은 열심히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뭐 그걸 위해서 조금 쓰이다가 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그걸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본론 인생, 결론 인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병자를 고치게 하시니 내가 따라 고친 것이다. 그랬더니 감히 하나님과 동일시하게 여긴다고 신성모독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왜 아버지와 아들 이 관계 속에서 왜 하나라고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에 빠지지 않고 몰몬 같은 몰몬경에 빠지지 않고 또 마리아를 자꾸 부각하는 그런 종교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자꾸 세상 지식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그런 기복주의가 되지 않고 그리고 유태인들 같은 율법주의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뭐 아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은 하나님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인간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부 다 뭘 몰라서 그런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단어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내용, 그리스도가 도대체 인격적으로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인생이 자꾸 무너집니다. 여기서 무너진다는 말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들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19절부터 예수님이 이제 유태인들에게 말을 한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그랬어요. 오늘 아들과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난 아들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논리는 아들이 있으려면 엄마 아빠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이면 좋게요. 엄마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엄마가 필요하다고 자꾸 여자를 하나 끼워 넣어요. 자꾸 그게 바로 마리아입니다. 자꾸 끼워 넣어가지고 우리의 논리에 끼워 맞춰서 다른 쪽으로 자꾸 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자녀라는 의미가 뭐예요? 아, 저 내 아들, 내 딸이라는 의미는 내 DNA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 나를 대신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시하는, 같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는 엄마,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으니까 자꾸 위에 아래 개념을 봐.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고 여호와이고 아들이니까 낫지 않냐, 이 개념이 어디서 나왔냐. 엄마, 아빠 밑에 태어나니까 위아래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쓰는 의미는 같다, 하나다, 동일시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다르지만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있다면 나를 나타내는 것이 자녀입니다. 그 동일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도 주고 상속도 주고 패밀리 네임도 갖다 주고 다 하는 거예요. 왜냐?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9절에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걸 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그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다 보이신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근데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아직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 이야기입니다. 오늘 더 큰 일이란 말은 이제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인류의 모든 문제를 종식시키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를 종식시킨다는 말은 인간이 주체가 돼서 살아가는 이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흐름으로 우리 인생을 끌어가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겠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더 큰 일을 앞으로 하겠다. 자,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구약에 보면은 죽은 자들을 많이 살리잖아요. 구약에 성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신 같이 아들도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일.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일을 예수님도 한다 이 말이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받을 때 심판은 이미 끝났지만은 그러나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심판 안 하신 거예요. 뭐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하니까 프리패스예요. 프리패스 통과 그 은혜라고 하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법정에 갔는데 판사가 보니까 내 아빠야. 이러면 안 되겠지만 통과야, 통과.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뭐 인간에 있어서는 그게 범죄가 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심판하시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패스예요, 패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죄가 되기 때문에 지옥으로. 왜냐? 예수님이 심판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이 구약에는 예수, 유대인들이 성부 하나님을 공경한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공경하게 하랍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지금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마음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믿는 것이 도대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건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데, 그러면 유태인들이 도대체 뭘 믿고 있냐? 그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냐?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냐? 아니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버지 아비 마귀냐? 그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럼 그 아버지가 누구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마귀를 섬기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면 마귀를 섬기게 돼 있어요. 미혹의 영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미혹당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만 지혜와 능력이, 어떤 지혜와 능력이냐? 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는, 영적으로 정복하는 이런 지혜와 능력이 예수님을 누구냐 잘 알 때, 예수님의 인도를 받을 때 가능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면은 밑에가 다 보이잖아요. 그건 뭐 사람이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니고 위에 있기 때문에 다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멍한 놈도 위에 있으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이거는 사람의 IQ 문제가 아니고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하버드를 나와도 밑에 있으면 보이는 게 자기 가시거리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보여요. 지가 어디 위치인지 잘 몰라. 근데 아무리 멍청해도 비행기 타고 위에 있으면 IQ가 아무리 낮아도 다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를 믿게 되면은 보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보이게 돼 있어요. 미래가 보이고 참 지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거 없이 열심히 해봤자 조금 능력 차이에요. 조금 육신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좀 더 멀리 보이고, 조금 능력이, 육신적인 능력이, 지식이 없는 놈들은 쉽게 말하면 좀 짧게 보이고, 똑같아요. 보이는 게 똑같아요. 그냥 저 위에 올라가면은 LA 전체가 다 보여요. LA 전체뿐만 아니라 저 바다부터 시작해서 보이게 돼 있습니다. 비행기가 가는 곳마다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인도를 받을 때 그 눈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야 보이는 겁니다. 사람을 보는데 저게 사기꾼인지 저게 앞으로 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무당들한테 가서 미래를 점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자꾸 귀신 들린 위치크래프트 가서 병을 고치려고 하고, 메디테이션 그룹에 가서 병을 고치려고 하고, 예수님 자체가 능력입니다. 자,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좀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죠?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해도 그 아버지는 다른 아버지야. 이런 아이러니컬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아버지라니까요.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아버지는 다른 아비야. 아비가 틀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의 말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다 그랬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상태예요. 뭘 행위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뭘 내가 바른 생활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고 생명으로 옮겼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 지금 하나님 떠나서 생명 하나님만이 생명인데 거기서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냐? 이거 아니고는 사람들이 살아날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떡을 갖다 주고 돈을 갖다 줘도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으면 그 헛일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성공을 하고 해도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현장에 선포가 되지 않으면 그건 실패예요. 그건. 마귀는 지금도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주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으시고 우리 주인 되어 있는데 마귀는 뭐라 하냐? 네 자신을 위해 살아라. 네 육신에 도움되는 쪽으로 가라. 그리고 네가 명예가 나타나는 쪽으로 가라. 지금도 마귀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왜 신자들이 실패하는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쪽으로 가서 그래요.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예수가 누군지를 잘 모르고 안 믿어서 그래요. 믿음의 문제지 사람이 나쁜 문제가 아니에요. 인격이 더럽거나 사람이 못 배웠거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잘 모르고 안 믿어지는 문제에서 그래요. 안 믿어지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 예배가 중요하다는 말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주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만들고 알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아주 중요하다. 특별히 예배를 놓치면 여러분들은 밥은 먹고 살겠지만 세상을 이길 수 없게 돼 있어요. 정신 문제도 못 이기고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그 소리에 걸려가지고 마음에 병이 들어오고 못 이기게 돼 있습니다. 누가 조금만 뭐라 해도 그걸 못 이겨요. 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이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있습니다. 생명이 뭐냐? 이 세상에 생명이 없어요. 그 물,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그냥. 그 육신적인 생명수가 되겠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간의 본체, 인간이 살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께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랬어요.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제는 예수님께 모든 심판 권한이 있다. 그 예수를 모르면 아버지를 모르는 것이요. 예수를 모르면 마귀의 심부름하는 것이요. 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윤리 도덕적으로 선한 것은 그 불신자도 하는 일이잖아요. 그 말이고 성경에서 말한 아들 선한 것은 우리가 말한 거 달라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늘의 언어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선한 일을 했는데 죄인이라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그게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게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 믿음으로 행하는 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되기는 되는데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이 뭐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악한 일. 여러분 하는 일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과 상관없으면 그게 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삶의 이유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건 악한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게 시편 1편에 나오는 겁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을 하는데 심판의 부활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오늘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어째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예수님의 아들이지 그 밑에 단계가 좀 낮은 거 아니냐, 인간보다 단계가 높고 아버지보다 단계가 낮은 게 아니냐, 이게 마귀의 소리예요. 왜 그러냐?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왜곡해 비틀어서 영을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몰몬경이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신구약 플러스 몰몬경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 끝나는데 왜 모르고,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증거예요 전부 다. 왜 안식일을 토요일날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자체는 뭐냐,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른다는 소리예요 지금. 왜 인생이 힘들고 어렵냐, 예수가 누군지 잘 몰라서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잘 알려면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성령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기도라는 것이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성령과 호흡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고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조명을 해줘요. 빛으로 비춰줬을 때 감추인 것이 깨닫게 되고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로 아무리 통밥을 굴러도 이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육신 세계를 기준으로서 그냥 유추하는 거예요. 그건 눈이 열리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서로 원네스다, 하나다, 다른데 하나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걸 나타낸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한다, 하나님 그대로 실체를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됩니다. 이 말이 뭐고?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신 게 있다는 거죠. 그걸 보고 원네스, 하나.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와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 그렇다면 우리와 성부와 성자의 관계 속에 어떻게 되는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 말은 뭐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가 하는 일을 예수님이 했듯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도 하게 될 것이고. 그 말은 뭐요? 피조물이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 나타낸다는 거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이 말이지.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라. 그 말은 뭐죠? 다른 이가 온다 이 말이에요. 다른 이가 너에게 와서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시공간을 초월한 일들을 너희들은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16절 17절 보니까 보혜사 성령을 진리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소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 성부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 더 큰 일을 한다. 왜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오늘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우리 완데스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를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 나를 부인해야 돼요. 세상에 배웠던 것을 필요하나 그걸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비우는 게 아니고 내려놓는 걸 말합니다. 이 사탄은 비우라고 해요. 지금 명상하는 사람들이 비우거라. 네 모든 것을 비우면 그때 신과 너가 하나가 될 것이다. 그게 사탄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사탄의 능력, 악한 영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몸이 희한하게 꼬이기도 하고 자리에서 벙뜨기도 하고 신비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왜냐? 하나입니다. 하나. 이 귀한 일을 세상에서 하는 종교가 뭐냐? 마귀와 악한 영과 자기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인도와 세계 복음화의 흐름 속에 들어갈 것이냐? 나를 비우는 게 아니고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내려놓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쫓아가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혹시 거꾸로 했지 않았습니까? 내 것을 채우려고 기도하고 내 것을 채우려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내 것을 채우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쉽게 빨리 영적 문제가 옵니다. 쉽게 빨리 짐으로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하고 상관없이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학생들, 렘넌트들 여러분에게 아직 큰 문제가 아직 안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나타나요. 그때가 중요해요. 내가 갖고 있는 동기 그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있으면 있는 만큼 나중에 어려워요. 하나님의 동기로 살아야 되지. 내 동기는 자꾸 버리고 그래야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들이 보이고 하나님 일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거는 이제 오늘 요한복음 14장 아직 십자가 지기 전 이야기니까 앞으로 이야기인데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이야기죠.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도 이제는 뭐죠? 하나님을 아버지. 이 아버지는 뭐냐? 양자의 영, 우리를 어댑트했다 이 말이에요. 친자녀 아니에요. 친아들은 예수님이 친아들이고 우리는 양자의 영, 어댑터했단 말이에요. 어댑터.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16절을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뭘 알고 입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그 성령이 인도를 받으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겠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그랬어요. 하늘 보호자를 나의 것으로. 왜냐?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니까. 이 단어가 별가인 같은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아무나 아버지 엄마라고 하지 않잖아요.
아버지 엄마가 낳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엄마로 부르기 때문에 상속이 있잖아요. 보살펴줌이 있고 나를 인도함이 있고 지켜줌이 다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내게 오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보살펴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말씀은 모르고 그냥 세상의 통밥을 가지고 그럴 것이다, 예수님의 아들이니까 조금 단계가 낮은 분 아니냐, 그건 마귀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별거 아닌 이야기인데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캐톨릭 신자들하고 복음을 증가하는데 싸울 거 없어요. 그 뭐 교리 가지고 그거 해봤자, 교리는 자기들의 단체 독토린을 가지고 하니까 성경을 가지고 하면 돼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당신 하나님 자녀입니까?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왜 하나님 자녀입니까? 성경에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거 없어요. 뭐 캐톨릭이 맞니? 기독교가 맞니? 어떡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 거지. 뭐 어떡할 거예요? 뭐. 내 있는 단체가 맞니? 아니면 여기가 맞니?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되냐?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자꾸 이게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율법 논쟁 가지고는 복음이 증거 안 되고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돼.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성령이 진리의 영이다. 보혜사 성령은 무슨 영이냐? 진리.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는 진리의 영이다.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인데 말씀을 알게 해준다. 그럼 말씀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자, 오늘 14장 20절에 보니까 그 날에는 내가 예수님이, 여기서 내가라면 예수님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거 완전히 그냥 완대서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될 때 파워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하는 일, 예수님의 하는 일,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그 일을 우리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 마귀는 어떻게 꼬아놓습니까? 육신적인 세상 일을 도모하도록 자꾸 만들어요. 세상에 뭐 대단한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대단한 줄 알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일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럼 성경에 보니까 세상에 밟히게 됩니다. 마귀에게 밟히게 돼 있어요. 불신자 밑에 가서 종노릇 해야 돼요. 왜냐? 불신자들은 마귀를 섬기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가서 종노릇 해야 됩니다. 왜냐? 바벨론은 마귀를 섬기니까. 돈에 종노릇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섬기지 않으니까 돈에 종노릇 하는 겁니다. 예수를 섬기지 않으니까 명예 성공의 종로로 끌려다닌 거예요. 예수의 말씀에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끌려다녀야 됩니다. 끌려다니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 자유함이 없는데. 프리덤이 없어요. 프리덤. 마귀가 와가지고 말이죠. 우리를 무거운 짐을 지고 누르고 하잖아요. 마귀에 눌린 자들을 다 예수님이 고치셨더라. 왜 눌립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눌리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잘 알고 들어가는 것이
그게 그 사람의 미래입니다. 뭐 세상 공부는 하면 돼요, 그냥. 예,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중요하지. 어떤 렘넌트가 물었어요. 오번에 중고 수련을 갔는데 달란트를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데 제가 이제 예배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아 그래, 너 은혜 진짜 많이 받았구나. 그 이번 주까지는 프로그램 있어 그렇고 다음 주부터는 가겠습니다. 알았다 그래. 그 대신 지난주 오후 렘넌트 예배 들어봐라. 왜 네가 예배야 드려야 되는지. 이 종로릇 안 하려면은요. 이거 뭐 바벨론이 뭡니까 여러분? 블레셋 바벨론 로마가 뭡니까? 돈이 로마고 블레셋입니다. 공상적인 이야기 아니죠. 실제 얘기잖아요 지금. 돈이 여러분들 와서 휘어잡잖아요. 그거 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지금. 없으면 죽는 줄 알고 말이죠. 정신문제 오고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 믿는데 안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이지 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왜냐?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 누군지를 모르니까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은 아는 만큼 믿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병이 오니까 죽을까 싶어 떠잖아요. 왜냐?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병이 올 수 있지. 사람이 죽을 수 있지.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문제는 벌벌 떨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예수님 우리를 인도에 나가시고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그의 일을 해 나가는 것. 뭐 병하고 같이 살면 사는 거지 그냥. 뭐 여러분 암세포가 없습니까? 안에 다 있어요. 숫자가 작을 뿐이지. 숫자가 많이 나타날 때는 이제 육신이 무력화되고 하잖아요. 그래도 상관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자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종노릇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음의 종노릇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망의 종노릇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냐? 내가 예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지 내가 왜 돈의 종노릇할 것이며 왜 이 미국 생활에 내가 종노릇하며 살아야 되냐 이 말이지. 자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원내서 되는 길인데요.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셔야만 주님과 우리가 원내서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지 않으면은 우리의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가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사탄은 우리하고 상관없게 돼 있어요. 죄인들에게만 사탄이 우리를 딱 뭅니다. 우리가 불신앙할 때 사탄이 우리를 역사를 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죄라 그랬어요.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걸 보고 죄라 그랬어요. 그때만 사탄이 역사를 해요. 사망을 이기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와 계시는 다 끝낸 사건. 더 이상 가문의 나를 중심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 인생 끝낸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삶이 시작된 겁니다. 잘 들으세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랬어요. 이제는 거하는 거, 내가 어디에 거하냐? 이 육신적인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주소를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예수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머리에 있다가 마음 안에 말씀이 거해야 돼요. 그러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 왜 응답 못 받습니까? 답이 나오죠. 응답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왜 나는 응답 못 받고 있냐? 주님의 말이 없는 거예요, 안에. 자기 말만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말하는 것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응답 못 받아요. 뭐 자기 말을 더 신뢰하고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고 그렇지 않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게 바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묵상입니다. 구약에는 여호와의 율법, 신약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왜 묵상합니까? 그냥 설교 한번 듣고 그냥 땡 돌아서서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되지. 그래가 되는 게 아니요.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거해서 그걸 묵상을 통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반드시 응답을 받게 돼 있고 열매를 맺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시편 1절 1편 3편에 열매가 맺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어떤 사람이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자. 그래서요, 이 사상이란 것은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을 움직인 겁니다. 사상. 그래서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그 사상들이 있어요. 그 복음 없이 계속 강조해왔던 그거, 그걸 가치 있게 살아왔던 그거, 그게 마귀의 통로예요. 응답 못 받아요. 그거는. 그 복음 없는 의리, 복음 없는 정의. 예. 하나님 앞에 서야 정직한 건데, 사람한테 거짓말을 안 한 것만 정직한 게 하나님 앞에 서야 정직한 거예요. 말씀 앞에 서야 정직한 거지, 진리 앞에 서야 정직한 거지. 사람 앞에는 정직을 다 지켜놓고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다, 그건 정직이 아니지요. 그 정직이면 틀린 정직이에요. 미국의 개인주의 사상 중요한데, 인간에게는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못 서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인간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마귀의 종노릇 시키는 사탄, 인간의 평등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인종관계 없이 자유함을 누리는 이거 없게 만드는 거죠. 좋은 것이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래 된다는 거죠. 이 미국이 왜 자꾸 망해가냐? 그리스도가 약해가면서 다른 인간에게 편리하고 좋은 것을 많이 갖다 놓으니까, 육신을 따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응답이 없으니까 무능하니까 정신문제 오는 거예요. 왜 마약으로 손대냐? 무능하니까 그 마약에 손을 대는 거예요. 힘이 없어, 응답이 없으니까. 왜 애들이 교회를 다녀야 되냐 말아야 하냐? 응답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왜 산업인들이 쩔쩔쩔 매고 있냐? 응답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왜 응답이 없냐? 뭐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열매를 맺게 되며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형통하라는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고 형통이라 그래요. 내가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자꾸 그 내 소원을 이루는 게 자꾸 그게 실용생활인 줄 알고 자꾸 착각하시는 분들이세요. 어째서 내 소원이 인생의 주체가 됩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인생의 주체가 되어야 되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내 인생이 되는 것이지. 어째서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꾸 그걸 기도합니까? 그래서 틀린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조차도 지금 정리가 안 된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올바르게 말씀으로 올바르게 픽싱돼서 응답받고 살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는 말씀, 주님 재림 올 때까지 성취되는 말씀,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어떤 열매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라.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될 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산업을 하는데 제자가 자꾸 생겨야 돼요. 제자가 없다. 그럼 말씀이 안 들어가 있는 거지. 구원에 대한 말씀은 들어가 있지만 이 말씀이 부활, 하나님 부활하셔서 주신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네, 예배 잘, 말씀 잘 경청하세요. 예, 말씀이 잘 들어가야 예,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교회화 시키는 그 세례 뭐 아무나 줍니까? 목사가 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화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줘야 예수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알고 이걸 오베이하도록 해주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도록 해주라. 그래서 뭡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화시켜서 또 재생산하도록. 그거 서밋이라고 합니다. 서밋이 뭐 대통령 서밋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무슨 대통령이 서밋입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성삼위의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서밋이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서밋이 되지 않고 자꾸 세상적으로 서밋으로 자꾸 가면은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내가 복음 증거 때문에 내가 인생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은 내가 직업을 이래야 되냐 저거 되냐 그것도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길을 가지고 가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뜻과 의를 위해서 내가 고민하고 있냐. 그런데 뭐 그 고민 안 해요. 그 고민 안 하고 무슨 고민하냐. 내가 여기에 가야 되냐 저기에 가야 되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냐 저 일을 해야 되냐.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지 언제 그거 가지고 고민하라 그랬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적인 직업 가지고 언제 고민하라 그랬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 그걸 가지고 고민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 질문하는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게 그 하나님의 관심과 상관없는 곳에 가 있다 이 말이지, 그죠? 그게 이제 치유받고 회복돼야 돼.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냥 제자 삼는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인생 끝내야 돼요, 이걸로. 목사님 뭐 이게 안 되는데요. 뭐 권세 가진 자가 뭐 안 하게 하니까 안 되는 거지. 너하고 하나님 뭐 방향이 안 맞으니까 하나님 가만히 있는 거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야 되면 막을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만민으로 복음 증거하고 치유하고 후대 살리는 일에 막을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자가 주 하늘에만 계신 게 너희 안에 계신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열매가 계속 생기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를 위해서 오직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하시지만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성령은 예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데 근데 성령은 파워로 역사합니다. 권능을 받고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너의 삶을 실현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미래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과 벗어나서 자꾸 다른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상담 질문들이 다 틀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야 상담을 해야 똑바로 가르쳐주긴 하지. 여러분이 고민해야 되는 건 뭐죠? 이 말씀 속에 내가 있는가 지금? 이 흐름 속에 있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하기. 기도했단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걸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말씀을 담았다는 소리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주일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면서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더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인생이 분리 안 돼요, 여러분. 공부와 신앙생활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산업과 신앙생활은 분리가 안 돼요. 어째서 하나님이 교회만 있고 산업이 없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틀리게 알고 있는 거지.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은 틀리지 않아요. 가정이 나를 자꾸 힘들게 합니다.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잘 말씀이 들어가면 결혼 걔네 했나 봐요. 자꾸 힘들게 해요, 나를. 자꾸 틀린 소리를 자꾸 하는 겁니다. 누가 힘들게 합니까? 물론 세상 자체가 힘들게 하죠. 근데 답을 줬잖아요,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면 너는 계속 응답받고 열매 맺게 돼 있어. 힘들게 하는데 열매가 자꾸 생기게 돼 있고 응답이 되게 돼 있어. 틀린 소리를 자꾸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18장 19, 20절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합심하여 기도하면 예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고 예수의 말씀과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가 될 때 이게 파워한 거, 파워풀한 거예요. 결국 현장에서 왜 다락방을 세우라 그러냐? 나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 나와 하나님과 하나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성삼위가 하나가 될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모아서 두세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놓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산업을 하더라도 이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다른 세상 자꾸 말 듣지 말고 왜 자꾸 마귀의 말을 듣냐고. 학교 가더라도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직장에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하라고. 자꾸 그 직장에 미국에서 자꾸 예수 없는 이야기를 자꾸 듣지 말고 직장에 가면은 이렇게 하시라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가정에, 우리 가정도 보니까 애가 이제 크니까 자기 생각이 이제 커지잖아요. 생각이 자기 아직 인격적으로 미숙하지만 이게 듣고 보는 게 있어가지고 지 생각을 자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부딪히죠. 이게 어른이 돼도 부딪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직 이게 스테이블 되지 않는 상태에서 본 거는 있지. 그러나 이게 막 지 따나는 지가 보는 게 있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둘이서 막 이렇게 가죠. 뭐 부모는 이제 똑바로 가르치려고 그러고 쟤는 또 자기 생각이 하라고. 예배 드립시다. 다 이리 오세요. 왜냐, 뭐 네 말, 내 말 어디 있습니까? 뭐 부모 말이 맞고 뭐 애 맞고 맞고 틀리고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냐? 갈라디아 5장 피라 전부 다. 왜 분열이 나고 파이팅이 일어나고 왜 화가 나고 하냐?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아서. 지금 한 주간 주신 본질을 놓치고 지금 비본질을 가지고 지금 이게 본질인 줄 알고 지금 하고 있으니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니 다툼과 분열이 자꾸 일어나는 거 아니냐? 예수님 때문에 지금 하는 게 아니지 않냐? 지금 육신적인 거 가지고 지금 하지 않냐? 그럼 뭔 말이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 이름으로 지금 둘이 파이팅 할 때는 내 이름 예수 이름 아니에요. 자기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우리는 누구나 그래요. 그래서 가정에서 두세 사람 예배를 드리라고. 자꾸 힘들다 어렵다 나하고 안 맞다 니하고 맞아가 될 일이 뭐 있어요. 니가 하나님 같으면 니하고 맞춰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들이 직장 나가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에게 안 맞춘다고 어렵다는 거예요. 왜 너한테 맞춰야 되는데 니가 직장에 맞춰야지. 그건 또 하기 싫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못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미국 교육이라서 그래요. 그럼 미국 교육을 제대로 배워버리면 어려워요. 다 자기 개인에게 맞추는 교육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조직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 모여서 대화가 안 돼요. 왜냐? 나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놓고도 나하고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이 들어가면 더 안 맞지. 그래서요, 신앙을 똑바로 집어넣어야 돼요. 똑바로 집어넣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자,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면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사람 살리는 증인이 됩니다. 과거도 살리게, 현재도 살리고, 미래도 살리고.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생명입니다. 살리는 겁니다. 모든 족속을 살리고 이들을 치유하고 후대를 살리고 그리고 서밋을 세워서 세계복음화로 가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성전 건축하는 거고, 성전 빌딩이 뭐 전 세계 한두 개입니까? 하나님 원하신 게 뭡니까? 그거 하기 위한 성전 건축. 거기에 우리가 헌금을 하고 거기서 우리가 아껴서 하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주간도 성삼위 하나님과 원내스 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원내스 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귀는 무너지고 재앙은 꺾이고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